안녕하십니까. 김영편집에서 편의점으로 방문하고 있는 김윤석입니다. 네, 여름방학 학습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만나신 분들은 딱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재도전 하시는 분. 두 번째, 올 초부터 편입 준비하셨던 분. 세 번째, 요번 여름방학을 맞아서 편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먼저 재도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 보셨습니다. 좌절해 보셨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해봤으니까 아는 것도 많고 편입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니까 와, 잘한다. 성적도 작년에 모의고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상위권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재도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떨어져 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압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험 임박해서는. 그리고 작년에 했던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성적이, 그렇죠, 부풀려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으셔야 됩니다. 재도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목표를 상향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들기를 원하는 역기의 무게가 100이라면 항상 200 이상을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험 임박해서도 걱정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또한 작년에는 시험을 보기 위하여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모든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취약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철저하게 하셔야지 작년처럼 뭐 소신지원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전지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지원까지 가능하시려면 성적을 자기의 작년 목표치보다도 150%에서 200% 정도 상향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재도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전략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올 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지치시죠.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힘드시죠. 그렇죠.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 아시나요? 국가대표 선수의 마라톤 성적을 최대화시켜주기 위해서 30km 지점까지 같이 뛰어주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30km 지점에서 빠져주시죠. 그리고 대표 선수를 성적을 최고로 올라가게 도와주죠. 여러분 혹시요, 내가 올해 편입시험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려고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슬럼프, 수험생의 가장 큰 적입니다. 슬럼프가 오실 때가 됐어요. 슬럼프가 왜 오느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체력이 힘들어서 슬럼프 오는 거 아닙니다. 공부가 안 돼서 슬럼프 오는 거 아니라고요. 더워져서 슬럼프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공간을 쾌적하고 시원한 데 많습니다. 슬럼프는 반드시 못 되는 겁니까? 변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열패감에서 옵니다. 또는 자기의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좌절감에서 슬럼프가 옵니다. 공부를 한 시절이, 세월이 4개월, 5개월 되는데 왜 모의고사 점수는 그대로지, 오히려 성적 등수는 왜 퍼센티지는 100분위, 100분위 성적은 떨어지고 있지, 이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은 슬럼프에 빠질 수는 없어요. 슬럼프는 극복하는 방법 하나입니다. 본인을 변화시키세요. 변화하는 성적을 느끼게 공부를 해보세요. 수험생활은 학교생활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성실하다고 무조건, 그렇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더디게 오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변하는 내 모습이 보이셔야지 슬럼프가 오지 않습니다. 마치 활주로에서 빙빙 비행기가 똑같은 자리를 1년을 돌아도 이륙하지 못합니다. 이륙 전에 모든 열렬을 쏟아붓는, 그렇죠, 그런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 추진력으로 이륙하고 나서는 편해질 수 있죠.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요번 여름방학에 본인을 최대한 당기는 추진력을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그 추진력에 의해서 한 달 전에 내와 한 달 후에 내가 달라져 있다는 걸 느끼신다면 슬럼프 오지 않고 체력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의 오명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세 번째, 이번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취약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런 취약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텔레스코프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미리 뛰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뛰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과 비슷한 그죠 경지에 가장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텔레스코프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늦게 시작한 분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이겁니다. 기초 체력만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늦게 시작한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기초 체력을 닦고 나서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가세요. 빈출문제, 기출문제,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보는 모의고사 다 참여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기본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빈틈이 있어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빈틈을 감아꾸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험을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체력을 만든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나마 하나 농담이지만 다행인 것은 슬럼프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슬럼프 오기까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출문제를 또 빈출문제들을 모의고사들을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구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따라가신다면 그러면은 늦게 시작했지만 1등으로 극과에 합격을 못하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가면서 합격하는 그 기쁨을 그렇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부연드립니다. 기초 이것만 가지고는 오래 시험 보기 힘듭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 실전에 가까운 걸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세 가지 종류의 수험생들에 대한 여름의 학습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주력으로 강의하는 과목이 논리 과목인데 논리란 과목 자체가 여러분이 어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따로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편입 영어에서만 특별히 있는 과목인데 이 과목의 성격을 의아하게 여기고 어떻게 고득점을 하는지 고민하신 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권, 중상위권 학교들이 어휘, 문법이 문항수가 줄어들고 논리 독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휘 문법 자체가 문항수가 주는 거지 논리와 독해를 푸는데 어휘와 그렇죠?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문법의 중요성이 약해진 건 아닙니다. 논리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 과목이 점점점 독해처럼 지문이 길어지고 있고 또한 독해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빈칸을 추론에 대한 문제로 나오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독해와 논리가 어느 정도 융합되어져 가는 추세가 상위권 대학들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추세를 가장 많이 반영하여 강의나 교재 구성을 최대한 장문형 독해형 논리와 문장 속에서의 전반적인 주제가 아니더라도 단서 찾기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강의와 교재를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 파악이죠. 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독해 문제에서 많은 부분들이 주제와 요지와 관련없이 빈칸 주변의 단서를 찾아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 장지문이나 또한 난해한 지문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되는 정답이 그렇죠? 논리 완성형 빈칸 추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렇죠? 논리 추론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틀리지 않도록 그렇죠? 강의와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부연드리자면은 이번 강좌 중에서는 배경지식 백과사전 강의를 넣었습니다. 이 강좌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제로 영어 기초문제를 훑어보시면 알 겁니다.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굉장히 학술적이고 철학적이고 저 전문적인 원론적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효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전공자처럼 알지 못하더라도 들어본 적 있는 용어와 개념이 지문에 출제된다면 그 지문을 접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백과사전 강좌와 백과사전 교재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편입에서 출제되었던 분야에 관한 개념과 용어만을 정리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공부,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틈나는 짜투리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완벽하게 이해 안 하셔도 아 이런 개념이구나라고만 이해하시고 계시다면 지문에서 그 관련된 용어와 개념의 그죠 문장과 지문을 접했을 때 훨씬 더 친근하게 그죠 겁먹지 않으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 자체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 파트별로 그죠 개론적인 수업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개론을 듣고 그 백과사전 교재를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그렇죠? 겁먹지 않고 아주 쉽게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풀이 과정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면 꿈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신다면 그 꿈이 여러분의 현실로 다가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